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 형 팬미팅 홍콩 스케줄 가는 날입니다. 근데 여행 가방에 겉옷이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완전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드티만 입고 집에서 뛰어나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다 왔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잠깐 돌아왔습니다. 도착해서 버스 탔습니다. 팬분들께서 저희 댄서 다 같이 먹으러 버블티 같은 거랑 에그 타르트 주셨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짜잔. 일단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잠잘 곳. 점심시간이어서 1층에 도시락을 봐주셨다고 하니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딱 두 개 남았습니다. 도시락 들고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같은 거랑 오징어 젓갈. 공연 하루 전에 도착하는 건 매번 똑같지만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낮에 도착하니 뭔가 차의 시간도 길어서 너무 좋아요. 내일 공연해야 되니까 뭔가 좀 지금 비행기 타고 와서 몸이 무거워서 운동하고 맛있어 보이는 곳 탐방도 가보겠습니다. 도착.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물이 너무 차가워. 아, 죽을 뻔했네. 좋았다. 아, 어우, 추워. 추워. 오늘의 저녁 메뉴. 치킨, 튀김, 김말이, 밥. 이렇게 하고, 라면. 잘 먹겠습니다. 김말이 맛있어. 다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내일 저희가 공연하는 곳 같습니다. 쇼핑몰이라고 해서 왔는데 공사 중입니다. 응? 도로가 이게 맞나? 저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여기가 이제 준호 형 홍콩 팬미팅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호 더 모멘트 홍콩. 이렇게 공연장 뒤편까지 산책 끝. 생각보다 진짜 추워. 지금은 걸어서 공연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걸어서 5분 정도? 밖에 안 걸려서 지금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장 대기실 도착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산책 나왔던 그 길대로 똑같이 공연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 헤어쌤 이 추천해준 고데기 사왔어요. 저 근데 사실 고데기를 제 손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망했다. 오늘 스케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에 공연장 출발.
1시 20분 아티스트 리허설, 1시간 있다가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사람들은 밥 먹고, 영화 보거나 쉴 사람들은 쉬다가 2시 20분에 리허설 종료 및 아티스트 준비 시작. 3시 한 반부터는 준호 형의 VIP 사운드 체크랑 이렇게 공연이 있고, 6시에 홍콩에서 공연이 시작합니다. 6시에 공연을 시작하면 한 2, 3시간 걸린다고 하면 끝나고, 저희가 여기서 씻고 준비를 하고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 오늘 홍콩 12시 반 출국이에요. 비행기 1시간 반, 2시간 전에 간다고 하면 10시, 11시 사이로 도착하겠네요. 추워요. 지금 리허설 하러 공연장 가고 있습니다. 리허설 끝나고 형들이랑 앞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나가려고요. 리허설도 열심히, 공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콩 공연장. 리허설 끝. 살이 좀.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커피 마시러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도착. 잘 먹겠습니다. 케이터링 구경 가고 있습니다. 공연장 바깥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호텔 조식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절대 배고파서 뜬 건 아니고 그냥 맛만 보려고 떴습니다. 해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건데. 이제 밥 다 먹었으니 행복하게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공연 전 외부에 나와서 산책 좀 하려고요.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저도 바닷가 앞에 가고 싶어요. 저 진짜 혼자 잘 돌아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나와서 구석구석. 근데 뭔가 공연만 딱 하고 가기는 뭔가 아쉽잖아요. 공연하러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거 보고 가면 좋으니까. 날씨 좋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산책 끝. 관객분들이 점점 자리 앉고 있습니다. 공연장 백스테이지 뒤쪽이 진짜 넓어요. 이번에는 진짜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어요. 의상을 챙겨보겠습니다. 으이차. 와, 지금 이제 끝나고 대기실 가는 중입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공연도 끝났고 짐도 다 챙겼습니다. 공항 도착했습니다. 홍콩 공연도 끝이 났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준호 형의 팬미팅을 보러 와주신 홍콩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응원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생하신 제 회사 형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수고 많으셨고 싱가포르 방콕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홍콩 팬분께서 비행기 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언박싱 공항에서 에어링 뜨든 오신 것 같아요. 대박. 저 후드티 진짜 좋아하는 중인데.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잘 입고 다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카메라 끌게요. 이제 진짜 끌 거예요. 진짜 끌 거예요. 머리 다 눌렸다. 망했다.